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마왕 보스전 두 번째 주차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주차 같은 경우는 이게 피해량 증가를 달고 나가지고 지금 소가 굉장히 아팠었는데, 요번 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정보를 보게 되면은 디버프를 두 개나 달고 나와서 저번 주에 썼던 마공 관통덱을 쓰면은 지금 2턴 때 쪼를 제대로 못 잡을 것 같아서 조합을 좀 바꿔서 요번에는 물공 관통덱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확정 치명 관통에 테오랑 거기다가 치치로 세팅한 제이브까지 같이 투입을 해서 새롭게 우마왕 보스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가 마공 관통이었다면 이번에는 물공 관통이다. 뭔가를 빙빙 돌리고 있는 쪼를 잡아볼 텐데, 1차 1턴 쪼 같은 경우는 흑풍참을 이용해서 바람의 힘으로 17,000에서 일단 24,000의 대비가 들어와서 사뿐하게 다 잡았고요. 이 녀석이 지금 또 불러대는데 입냄새가 상당히 지독해서 용의 분노로 좀 저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더러운 소녀석을 이번에 용분으로 분노의 힘으로 일단 18,000에서 거의 27,000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태호보다는 조금 더센것 같고요. 쫄수환은 이제 쿨에 들어간 것 같아서 이제 천지개벽을 좀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우마왕 보스의 특징 같은 경우는 기존 두개 보스랑 다르게 지금 턴감이 없기 때문에 굳이 6턴 면역 캐릭터를 데려가지 않고 이렇게 엘리시아를 활용해도 제가 볼때 점수를 어느 정도는 좀 뽑아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1주차 때 태우랑 엘리시아를 쓴 덱으로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던 유저들을 본것 같아서 요번 주도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좀잘 나올 것 같습니다. 요번에도 코에 불이 붙은 상태로 개벽 같은 경우도 엘리시아가 다 막아주기 때문에 일단 1턴 상태일 때는 이렇게 완전 면역 상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2턴으로도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2턴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은 소공 빠른 캐릭터들부터 면역이 풀리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2턴이 됐을 때 각성 스킬을 바로 쓰던지 아니면은 지금 맨첫 번째 캐릭터가 순사가 빠졌을 때 각성을 써두던지 해서 면역을 또 새로 씌워줘야 되는 게좀 단점이라면 단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쫄도 15,000의 데미지로 다 잡아버리고, 이번엔 또 이마에 불이 붙어 있는데 점수는 일단은 데미지 감소는 없는 상태라서 저번 주처럼 일단 비슷하게 점수는 오르는 것 같고요. 턴은 아직 1턴인 상태로 또 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레이첼의 피가 상당히 많이 깎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대기가 추뎀이 잘안 터져가지고 일단 60만 점이 됐는데, 흡혈도 지금 제이브가 착용을 하지 않아서 피가 3분의 1이 깎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턴으로 지금 들어왔고요. 지금 모든 캐릭터가 이제 면역이 깜빡거리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속공이 가장 빠른 태오의 면역이 먼저 풀릴 것 같아서 태오의 면역이 풀렸을 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또 각성을 써주면 될것 같은데, 일단 2턴 쫄이 등장을 했습니다. 과연 피증이 피감이 40%된 상태에서 2턴 쪽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레이첼이 불안한데 두 번째 흑풍차 바람의 힘으로 데미지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일단 11,000의 데미지가 들어와서 일단 2턴 쪽 같은 경우도 요번 2주차 때는 화끈하게 잡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첼은 벌써 부활로 들어왔고 점수는 98만 점. 그래서 이제 또두 번째 쪽이 나올 것 같은데 흑비아임도 써주고 점수는 118만 점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축복을 쓸 타이밍을 이제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태오 평타가 나가지 않은 상태로 각성을 썼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태오가 바로 평타를 이렇게 치게 되면은 면역이 또 1턴 남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번에 첫 번째 판 같은 경우는 태오의 평타가 나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면역을 사용해서 지금 태오는 면역이 2턴 남은 상태고, 그리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평타를 한번 치면은 또 바로 1턴 남는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턴 관리를 상당히 잘 해줘야 되는 또 우마왕 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태오가 평타를 두번 치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평타를 한 번만 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2턴 쪼리도 계속해서 소환이 됐는데, 이번에 용분을 활용을 해서 과연 한 방킬이 될 것인지. 아까 조금 더 강력했던 용분인데 요번 데미지는 쫙 뱉었더니 요번에도 16,000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서 확실히 태오보다는 좀센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공이 3600에 거의 육박하는 우리 제이브이기 때문에 점수는 160만 점까지 뽑아줬고요. 아직까지 지금 체력도 거의 달지 않는 면역덱이기 때문에 관통도 없어서 의외로 우마왕 보스전에서 면역덱이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평타를 몇 번이나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와 이게 몇 번이야 이거. 그리고 지금 우마왕 보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지금 쿨 증가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보스전 전용 캐릭으로 알려져 있던 지크를 전혀 쓸 수가 없어서 지금 턴을 그나마 좀 끌어주면서 보급점을 뽑으려면은 반격을 또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마왕 보스전용 세인 같은 경우는 반반을 착용시켜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지개벽을 쓸 때마다 이렇게 반격이 나가주면은 또 추가로 데미지가 들어가고 턴도 좀 끌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턴이 최대한 늦게 그르게 하면서 점수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보암을 또 써가지고 두 번째 쪽이 등장을 했는데 점수는 220만점. 첫날이라서 점수 때 그렇게 높지는 않던데 이 상태로 3턴까지 가면은 일단 무난하게 될 것 같고 흑풍참이 이번에도 11,000에서 16,000의 데미지가 들어가서 2턴까지는 사뿐하게 다 잡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공덱으로는 진행을 아직 안 해봤는데 일단은 이렇게 마공 디버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우리 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공 관통으로 사용해주면은 꽤나 괜찮게 쪽을 제압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흑기 야행이 또 들어가면서 점수는 250만점 획득. 와 턴이 지금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3턴으로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우마왕 같은 경우는 반격 수치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서 지금 반격이 상당히 잘 안 터지고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 타임도 상당히 짧게 나오기 때문에 기존 보스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스릴감 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엄청난 극악무도한 쪼리 또 등장할 것 같아서 일단 개벽 같은 경우도 지금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면역 버프를 보게 되면은 아까 2턴 때 태우 평타가 나가고 또 축복을 썼기 때문에 지금 태우가 그나마 가장 면역이 오래가는 상태고요. 지금 엘리부터 이제 슬슬 면역이 하나씩 풀리는 상태가 와서 이제 3턴에서는 아마 한계가 올 것 같습니다. 과연 3턴 쪽을 잡을 수 있을지 상당히 두려운가 본데 얼마나 튼튼해졌을지 용궁을 딱 뱉어보면은 동일하게 13,000이 들어갔는데 지금 반 정도밖에 체력을 못 깎았죠. 반격으로 지금 죽어버려서 이제 관통을 하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쪼를 한 번 더 잡아줘야지 300만을 넘길 것 같은데 과연 태우 흑풍참으로 정리가 될 것인지. 바람의 검으로 와 다행히도 8,000 데미지로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일단은 쪼를 흑풍참이랑 용의 분노 두 개를 활용해서 3턴 쪼도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다 흑기를 또 꼽았더니 318만점까지 됐고 320만점도 돌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첫날 점수가 1,000만점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꼽아서 330만점도 돌파. 여기서 점수를 조금 더 뽑고 두 번째 판도 비슷하게 뽑아주면은 지금 첫 페이지에 실릴 것 같고요. 기대가 되고 있는 2주차 우망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레이첼 죽고 아무래도 에스파드를 안 데려오다 보니까 지금 데미지가 엄청나게 들어오죠. 이렇게 한 번 더 꼽으면서 355만점 획득. 360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쫄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지금 태우가 부활로 들어왔고 지금 면역이 풀리다 보니까 엘리까지 지금 돌덩어리가 돼버렸죠. 흑풍참 지금 써보면은 역시나 치명이 터져서 일단 87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일부 쫄은 반 이상이 깎였고 또 나머지 쫄은 반도 안 깎인 거를 볼 수 있어서 꾸액으로 세인 죽고 태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의문사에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불사기 때문에 살아남은 상태로 끝까지 저항을 하고는 있는데 꾸액이 지금 연속으로 들어오죠. 엘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석활에서 피하고 있는데 꾸액 두 번 맞고 꾸액 또 세 번 맞고 이런 순간도 1주 차에는 볼 수 없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꾸액을 세 번이나 버티는 우리 멋진 태우 한 번 더 버틸 것 같은데 이거 버티면은 천지 개벽이 들어오겠지. 이마에 불이 붙어가지고 4000 데미지 추가로 들어왔고 일단 점수는 370만 점을 획득했습니다. 태호 혼자서 지금 계속 버티는 경이로운 순간을 볼 수가 있는데 보암이 지금 또 들어가서 개벽 들어왔으면은 해제돼가지고 지금 태호가 죽었을 텐데 어쨌거나 지금 조금 더 버티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5대1 상태로 붙고 있는데 개벽 들어오면 해제되지 해제됐고 여왕까지 죽으면서 그래도 첫 번째 판은 370만 점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점수 580만점 획득. 여기서 3턴으로 진입을 해서 일단 585만점이 상태로 지금 아까 첫 판이랑은 다르게 태호가 평타를 한번 치지 않은 상태로 바로 면역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태호가 평타를 치면은 지금 태호 면역이 풀리는 상태고요. 아 지금 면역이 일단 풀려버렸는데 요렇게 면역이 풀리면은 지금 또 석화에 당할 것 같아서 일단 개벽이 먼저 들어오고 상태 이상이 지금 걸린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흑기야인 써서 점수는 600만 점을 일단 넘겨버렸습니다. 611만 점, 614만, 5만 점까지 획득이 됐고 보암을 치면은 또 상태 이상이 들어가는데 태호가 석화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 아까 첫 번째 판처럼 지금 태호가 평타를 치고 나서 썼으면은 석화를 저항을 했을 텐데 아 지금 관통 하나를 넣을 수가 없죠. 아 제이브 또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꾸액이 들어와 버리면서 와 지금 석화 데미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일단 625만 점을 획득한 상태고 아 그래서 추가 득점은 좀 힘든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일단 쪼를 잡아서 점수 조금 더 올랐고 평타로 62만 628만까지 오른 상태인데 개벽 들어오면은 해제가 되지. 아 첫 번째 판은 좀 잘 나왔는데 두 번째 판은 완전히 망해버려서 점수는 겨우 620만 점.